바바는 오늘도 심심해 보인다. 낚싯대 장난감도 몇 번 놀아주면 금방 질려해 버린다. 그래서 오늘도 재밌어 보이는 걸 주문했다. 고양이 그림 트릭 아트다. 사실 이건 바바가 재밌어 하는 것보다 바바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샀다.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벽에 붙여주면 끝난다. 하나는 아쉬우니까 두 장을 구매했다. 아주 귀여운 양이가 두 마리나 더 생겼다. 이 트릭 아트를 바바와 패럿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궁금하다. 혹시나 벽지가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훼손될 걱정 없는 문에 붙여본다. 생각보다 그럴싸하다. 어때? 문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? 좀 무섭네. 바바는 쳐다보긴 할 것 같은데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고, 패럿들은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평소랑 똑같이 행동할 것 같다. 야, 야, 옆에 봐봐. 그냥 지나가네. 봐봐, 여기 이거 봐봐. 웬 고양이가 있네? 저거 뭐야? 봤다. 어, 뭐야? 본다. 낯설어. 웬 고양이가 있네? 끝이야? 더 뭐 없어? 끝이야, 이게? 야, 안 신기해? 저 고양이 있는데, 이거? 웬 고양이가 있잖아, 여기. 응, 봐봐, 이거. 아니, 너무 양무시하는 거 아니야? 여기 봐봐. 여기. 왜 승질리냐, 너? 승질낼 것까진 없잖아. 구경해봐. 치즈냥이로 준비했어. 이거 안 신기해? 엉덩이 그만 보여주고. 봤다. 아니, 그냥 뭐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네. 별거 없네, 그치? 야, 바바가 이 정도면 패럿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다. 채영, 이거 봐봐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보이긴 하니? 보이지도 않지 아주. 그냥 뭔지도 모르겠지? 어리둥절. 채영, 여기 신기하네. 이거. 킹 받네. 예. 애들이 뭐 관심이 없어, 관심이. 신기한 게 생겼는데. 신기하다, 그지? 그렇지. 역시 제삐 똑똑해. 제삐는 뭔가 아는 눈치야. 끝이야? 너도 이게 끝이야? 으이그. 됐다. 그만해. 때려쳐. 아, 혹시 모르니까 그림이 하나 더 있거든?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그림을 다른 곳에 붙여본다. 그림이 달라지면 아이들의 반응이 좀 바뀔까 싶었다. 아빠, 옆에 봐봐. 옆에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. 웬 고양이가 있잖아, 이렇게. 그렇지. 웬 고양이가 있지요. 어때? 관심 없어? 어, 하품 나와. 별 관심이 없구만, 아주. 바바는 그렇게 패럿방에 온 김에 패럿방에 있는 쿠션에서 휴식을 취했다. 그러다 애기처럼 스르륵 잠들었다. 아이들 반응이 생각보다 미지근해서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주기로 한다. 여기서 자는 거야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